아까부터 옆으로 걷고 있는 경순 씨인데요. 꽃게 걸음하고 있어요. 다리 근육을 키워야 당뇨가 좋아지니까 자주 해요. 아, 저것도 팁이다. 이번엔 걷기 운동을 하려는 듯한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자꾸만 사라집니다. 우등생, 도대체 지금 이거 뭘 하는 거죠? 다니시다가 쓰레기 주우시는 거야? 절하는 거 같은데. 아, 인사, 인사. 인사를 하시네? 도대체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건가요? 아, 한 칸씩 내려가네. 걷기 운동과 상체 운동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중입니다. 배꼽, 무릎, 발목까지 터치해주면 상체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 배꼽,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배꼽, 무릎, 발, 무릎, 발. 걷기를 열심히 하면 근육도 단단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이 좋아지니까 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냥 걷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근육의 감소가 당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팔다리 근육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등생 방법대로 등을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허벅지 뒤쪽 어때요? 안녕하세요. 땡겨요. 땡기죠. 안치. 뒤쪽 다리까지 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도 더 되고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충분히 상체에 있는 근육까지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우등생의 집으로 따라가 봅니다. 어? 수건으로? 수건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순 씨. 어? 팔자를 그리시네. 아, 수건 돌리기 체조입니다. 우등생의 꿀팁은 수건 돌리기 체조.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팔자 모양으로 돌려줍니다. 여고 동창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등생의 꿀팁 수건 돌리기 체조를 열심히 따라해보는 모습인데요. 수건 돌리기 체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예, 온몸에서 땀이 뻘뻘 나면서 몸이 확 풀리는 시원한 느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좋아지면 혈당도 떨어지고 당 건강에도 좋아질 수 있는. 수건 하나로 건강도 지키고 혈당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시원하다 보는 것만 해서.